이번에 배추 모종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케일이랑 다 심었는데 다른 건다 녹아버리고 뭐 대파, 당근, 뭐무 다시 심고 있어요. 다 그냥 배추도 다시 심었어요. 다 녹아버려 가지고 모종 다시 사다 심고 지금 이 쪽파만 자랐네요. 저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 쪽파만 자라고 나머지는 전부 죽었어요. 모종이 다 타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김장무를 지금 늦었지만 다시 김장무 씨앗 뿌리고 여기는 이제 대파 씨를 다시 뿌려요. 이건 쪽파는 지금 심은 게 나고 있는데 이건 다 녹아버렸어요. 다 여기 당근하고 대파 좀 하고 무 심었어요. 무 작년에 무가 잘 돼서 겨울 내내 엄청 잘 됐는데 이번에 대파를 다시 대파가 안 났어요. 녹아가지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. 그래가지고 지금 무하고 당근하고 대파 이렇게 지금 오늘 다시 또 씨를 뿌렸어요. 다 이런 거 봐요. 다 죽어버렸죠. 다 죽은 자리에다가 다시 당근 씨 뿌리고 케일도 이봐요. 이건 이제 다 죽었다가 뿌리에서 뭐가 나네요. 케일하고 양배추가. 오늘 요 이제 배추는 다시 심었어요. 배추 다시 심고 모종 뭐한 30개 심었어요. 30개면 우리 김장할 거리만. 나머지 저리 쭉 심은 것이 다안 나버렸어요. 아유 참.